네,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26강의 두 번째 지문 요지 추론입니다. 많이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배경 지식으로 좀 알아두면 훨씬 좋을 만한 글입니다. 우리 자동차 보통 한 대가 얼마 정도 하냐면요. 제일 싼 뭐 경차 이런 것도 1,000만 원이 넘고 일반적으로 뭐 그랜저, 뭐 K7 이런 차는 3,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근데 보통 10년을 못 타요. 10년을 타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거의 못 탑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하루에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해도 2시간 이상은 타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22시간, 하루에 22시간은 자동차를 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공유 자동차라는 플랫폼입니다. 뭐냐면 내가 자동차를 쓰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3,000만 원짜리 차를 어차피 하루에 2시간만 쓰는 거니까 예를 들어 그 내용의 10분의 1의 가격으로 혹은 20분의 1의 가격으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면 어떨까? 한마디로 내가 자동차 한 대가 있는데 엄마 아빠 그리고 형 동생이랑 같이 차를 공유해서 내가 쓰려고 할 때 못 쓰게 된다면 그건 공유가 아니겠지만 내가 쓸 땐 쓰고 남들이 쓰지 않을 때는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쓰지 않을 때는 남들이 쓰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공유하게 된다면 훨씬 더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가솔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알겠지만 기름을 한번 넣으면 뭐 600km, 700km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요즘엔 전기자동차가 점점 많이 값이 싸지고 있고 전기차의 가장 비싼 부품은 바로 배터리거든요.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여러분이 처음에 받았던 피처폰 같은 핸드폰하고 지금 스마트폰하고 생각해보면 지금의 전기가 훨씬 배터리가 더 오래가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건 자동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자동차를 1시간을 타고 만약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라서 나를 버리고 쭉 가서 충전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쓰고 다른 사람을 막 이용하게 하고 돌아온다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고 모두에게도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차가 또 어떤 게 좋으냐면요, 주차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 막힐 일도 없고요,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그 공간을 또 인간들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장밋빛 미래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지만 그렇게 점점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카카오 택시 써봤습니까? 그래서 이 카카오가 카카오 택시도 만들고 카카오 드라이버도 만들고 그쪽으로 갔죠.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이 혹은 그 모바일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정착이 잘 된다면 이제 5년, 6년 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공유 자동차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가겠습니다. 출발. As cars, 자동차가 less dependent people, 사람들이나 사람들에게 의존을 덜 하게 됨에 따라서 become less dependent, 문장에서 형용사 보어니까 이렇게 쓰여졌죠. The means and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product is used by consumers.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나왔지만 얘는 어차피 관계대명사로 이끄는 절. 그래서 앞에 있는 상황과 means를 동시에 꾸며줍니다. 그 물건이 소비자에게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방식이나 상황들입니다. 그 물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위에 자동차죠. 자동차라고 하는 그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소비되는 방식이나 그런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변화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We are likely to undergo significant change.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확률이 또한 높다가 되시는 겁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덜 의존한다는 것은 자동차가 자율주행차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혹시 요즘 차 중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주차되는 자동차 있는 거 아세요? 자동 파킹 기능? 그리고 자동차 중에서도 가만히 손 떼어도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알아서 운전하게 되고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태로? With a higher rate of participation in car sharing, 자동차 공유, 그리고 short-term lease program, 단기간에 자동차를 빌리는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한 참여도가 매우 높아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석되죠. In a not too distant future,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 driverless car, 자율주행 자동차, 즉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는 could come to you when you need it, 네가 필요하면 바로 오게 될 것이고, or you're done with it, 그게 다 끝나고 났을 때는
It can drive away without any need for parking space. 주차장을 위한 필요 없이 그냥 자동차 멀리 나아가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You're done 이라고 하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 거니까 자동차를 다 쓰고 난 후 혹은 볼일을 다 본 다음에 굳이 주차할 공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 잘가 빅스비 그럼 빅스비 가는 거예요. 잘가 시리 그럼 시리 탁 가는 거예요. 오케이? Increase in car sharing or shorter leasing or also 100% 동사인 be likely to 나와있고 문장의 주어는 increases 이렇게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공유의 증가 그리고 단기적인 리스 빌리는 것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렌트카 같은 건데 카쉐어링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다 렌트 혹은 자동차 공유 플랫폼에 관한 것이죠. With a corresponding decrease in the importance extra car design. 전치사구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이 전치사구의 전치사의 해석보다는 나와 있는 단어가 몇 가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외장 자동차 디자인, 즉 자동차의 외부의 중요성은 그거에 따라서 감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내가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야 너 요즘에 뭐하니? 나 그랜저 샀어. 이런 게 안 통하는 사회가 될 거예요. 모두가 자동차를 공유하는 세상이 될 거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해서 벤츠만 기다리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당장 내가 출근해야 되는데 벤츠를 탈 이유가 뭐가 있나? 택시 타는데 저기 그랜저 지나가고 나 K7 탈 거야.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대한 디자인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decrease 별표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exterior likely 같은 단어 increase 같은 단어는 다 어휘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체크해 두세요. 자동차를 공유하는 거니까 실제로 내가 그 차를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겉모습에 대한 신경을 쓰진 않을 것이다. 물론 약간 좀 쪽팔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겉에 광고가 없는 자동차와 어떤 자동차는 광고가 있는 자동차인데 광고가 있는 자동차를 쓰면 예를 들어 하루에 2,000원 근데 광고가 있는 차를 타면 하루에 5,000원 그러면 내 것도 아니잖아요 차가 어? 반밖에 안 하는데 그냥 이거 타는 거지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Rather than serving as a medium for personalization and self-identity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의 우리의 자동차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화와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수단으로서 자동차가 그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자동차 색깔 자동차 겉에다 뭐 이렇게 체크해 놓는 거 뭐 예를 들어 아이가 타고 있어요도 버전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뭐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초보 운전 거꾸로 하고 보초 이렇게 쓰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하하하 웃고 막 그러고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를 공유하니까 더 이상 이런 개인화나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수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Car exteriors 자동차의 밖에 있는 겉모습은 Might increase and come to represent a channel for advertising, 광고라든가 other promotional activity, 다른 홍보하는 활동의 채널을 제시하게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것이 광고판 역할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죠. Including brand ambassador programs, 예를 들어서 FreeCar Media라는 회사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것과 같이 자동차 브랜드를 ambassador 대사관처럼 대사처럼 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브랜드를 마구마구 올리고 광고를 하고 그런 쪽으로 쓰여질 확률이 높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he symbol meaning for the road bar car PP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문장의 동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위상 그리고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그들의 관계 그리고 또 자동차로부터 나왔었던 이런 상징적 의미들은 거기에 대한 반향으로 변하게 될 확률이 높다가 되시는 거죠. 요거 밑줄을 좀 다시 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밑줄의 색깔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driver of the car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밑줄이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주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이만큼을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병렬 구조로 AND 병렬로 앞에 있는 symbolic meaning 그 다음에 their relationship 이게 문장의 진짜 주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동차로 봤던 상징적 의미들
뭐 예를 들어 10대 아니죠? 20대 초반에 뭐 아반떼, 야, 너 좋다 뭐 이런 거 있죠. 20대 가면 뭐 그랜저, 야 성공했구나 막 제네시스 이런 거 있잖아. BMW 우와 막 우와 성공이야. 다 똑같아 이제. 다 공유 자동차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소비자의 정체성에 대한 그들의 관계. 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거. 와 스포츠 택시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아마 변화가 될 거고 무언가 다른 쪽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맥락의 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풀어봤고요. 구문독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 상당히 중요하게 나와 있고 능동수동이나 관계사 같은 부분, 관계사 사실 여기밖에 없죠. 문법으로도 나올 만한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용 일치불일치 잘 주의해서 보시고요. 어휘 중심으로 보시면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지의 정답은 1, 2, 3, 4, 5 중에서 교통정체는 없고요. 이번에 평균 수명을 줄이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 맨날 움직이는 경찰차 같은 거 있죠. 막 4년에 한 번씩 폐차하고 막 그런데요. 매일매일 움직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과 달리 위에 있는 내용은 자동차 평균 수명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를 선호하겠죠, 사람들이. 하지만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4번. 정체성과 지위와 결부된 사회에 자동차의 상징적 의미가 변할 것이다라는 확실한 정답 4번으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문독해는 정확하게 해드렸고요. 중간에 나와 있는 연결사들이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 어휘 추론으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이 지문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